안녕하세요. 경제과학부 이혜미 기자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이혜미의 경제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은 같이 일하고 싶은 관리자가 있으십니까? 관세청에는 무려 11명의 관리자가 함께 일하고 싶은 상사로 꼽혔습니다. 관세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직원 간 배려와 소통,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1월 5일간의 비공개 전자설문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결과 관세청 본청 윤희근 조사감시국장과 고석진 관세평가분류원장 등 11명이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관세청 공무원들은 같이 일하고 싶은 관리자를 선정한 이유로 직원과 소통, 매사에 명확한 업무 지시를 우선순위로 꼽았습니다. 10만 번을 구부려도 방수가 되고 전도성을 갖는 그래핀 기반 직무령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애트리 연구진은 면섬유와 같은 직물을 그래핀 및 탄소나뉴 튜브를 섞은 용액에 담갔다 빼고 건조 과정을 거쳐 압력 및 변형 정도를 동시에 측정 가능한 직물형 복합 센서를 개발했습니다. 애트리는 이 센서를 면장갑에 접목해 손가락 동작에 따른 움직임을 감지하는 모션 센서 제작에도 성공했는데요. 이 연구 개발의 핵심은 환원 그래핀과 탄소나뉴 튜브를 결합했다는 점입니다. 대면적으로도 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크기에 제한이 없고 천에 바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재료 자체가 센서이기 때문에 천에 코팅을 입히는 것과 같은 원리이고 원하는 만큼 잘라서 센서로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연구진은 향후 로봇의 손 또는 의족과 의수, 특히 자세가 중요한 육상 선수의 유니폼, 침대와 자동차 부품의 기술 이전을 통한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노후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에 나섭니다. 대전 저감 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보조금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 대상은 대전시에 등록된 경유차입니다. 총 중량이 2.5톤 이상,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등록된 차량만이 대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4억 원중 저감 장치 부착에 2억 9,600만 원, 저공해 엔진 개조에는 1억 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 차량 소유자가 장치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면 이후 제작사가 시의 승인을 받아 저감 장치 부착 및 구조 변경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차량은 3년, 엔진 개조 차량은 영구적으로 환경 개선 부담금이 면제될 예정입니다. 2017년 기준 하루 평균 인터넷 뱅킹 대출 건수가 9,900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2016년에 비해 4.1배, 2,400건 늘어난 규모인데요.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출 또한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루 평균 대출 신청 금액도 1,19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99억 원, 3배 이상 늘어 건수와 금액 모두 통계조사 이래 최고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대종상공회의소 미등록 회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슨 일인지 살펴봤더니요. 바로 의원과 특별의원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미등록 회원이 가진 투표권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당락을 가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전 상인은 1,800여 회원사의 회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 3년간 빠짐없이 회비를 낸 회원은 300곳, 이중 후보로 등록한 122명을 제외하면 180여 명이 미등록 회원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적게는 한 표, 최대 24표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경선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도 지난 선거와 비슷하게 14표에서 15표를 얻게 되면 의원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자칫 셈법이 흐트러질 경우 회장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두들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대전 상임회장 의원 선거는 3월 6일, 상임회장 선거는 그 다음 주인 12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경제의 모든 것, 이혜미의 경제머니였습니다.